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3km 달리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3학년부터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늘 우승은 가장 몸집이 큰 6학년 아이들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2017년 대회에서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300명 가까이 어린아이들이 출전했는데 가장 어린 3학년 아이가 우승을 땄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얘 왜 나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느린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느려가지고 얼마 땅 하고 출발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이 아이를 추월해갔습니다. 그래서 300명 가까운 다른 아이들이 다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그렇게 하여튼 느리지만 열심히 달려가지고 3km 이제 결승점에 도착을 합니다. 생각을 했어요. 다 가버리고 우리 엄마 아빠만 남아가지고 나를 맞아주겠지. 웬일입니까? 부모님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야, 우리 아이가 우승했다 하면서 막 팔짝팔짝 뛰는 거였습니다. 나는 꼴찌인데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앞서간 그 300명 가까운 아이들, 그런데 선두에 섰던 아이가 갈림길에서 다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 새끼들이 오리 엄마 따라서 한 줄로 쫙 가듯이 그렇게 다 다른 길로 가고 이 아이는 너무 뒤쳐져가지고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코스를 밟았고 그래서 우승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두가 중요합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뒤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모든 교회가 뒤따르는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교회들도 이 교회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예수 중심성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중심성. 예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는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요절 중에 요절은 33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나머지는 그 설명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의 주요한 메시지, 또 강조하고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가 사회봉사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면 성도들과 교회가 사회봉사를 향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강조되면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계속해서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심지어는 정치 참여하는 교회, 그래서 이거저거 정치에 계속해서 간섭하는 교회로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하면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구원자시다, 이것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큰 권능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효과적으로 증언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며
뒷받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예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확증적인 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인 무리가 큰 은혜를 힘입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입을 열어 찬양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높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는 운영돼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점은 분명합니다. 언제 교회가 가장 파워풀한가? 언제 성도들이 가장 은혜 충만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오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다 번듯하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여러 가지 비통한 마음들, 고민과 갈등과 이 안에 복잡하게 실타래 얽혀있듯이 그렇게 풀리지 않는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고난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솥밥 먹는 가족들도 내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나 누가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찬양하는 교회가 힘없고 그러한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요, 전해야 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자유롭게 교회 가운데 운행하셔서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가장 힘이 있고 그래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의 교회가 따라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여자분이 친구를 만나서 자랑합니다. 얘 봤지? 이거 금반지야. 내가 남자친구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오래가는 선물을 달라고 했더니 이거 줬어 하면서 그렇게 싱글벙글, 아이고 너무 예쁘다 하면서 맞장군 쳤지만 집에 돌아오는데 그 친구가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샘이 막 끌어올라요. 그래서 자기도 당장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나 말이야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그런 선물 받고 싶단 말이야.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남자친구 만날 그날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기대가 너무 되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 분명히 준비했을 거야. 내가 이거 끼고 나가서 금반지게 내가 속 그냥 부글부글 만들어 주고야 말리라. 아, 드디어 남자친구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그 박스의 포장지를 탁 열어보는 순간, 글쎄 이 미련 곰탱이가 선물한 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방부제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진짜 다이아 반지를 다 내보여주면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 결혼까지 골인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제는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30분이지만 결혼 생활은 30년. 바쁘고 분주하게 막 생활에 치여가지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막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 이 다이아 반지가 어디에 탁 부딪혔는지 그만 알이 툭 빠져가지고 사라져버리고.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는 지금 다이아 반지 끼고 있는 곳으로 왔는데 보니까 링만 껴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사람들이 내 반지 보고 얼마나
정말 부러워할까? 얼마나 이것이 멋지다고 생각할까? 여러분, 이 여자분 얼마나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착각하는 거지요. 성경은요,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중요하기도 해요. 물론 교회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잘 활용이 돼야죠. 물론 교회에는 활동이 이것저것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 높이는 것보다 다른 것이 높임받고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전파될 때에 그것은 마치 다이아 없는 링을 끼고 있는 여자와 같이 교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도 그걸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그러한 복음성가입니다. 이런 가사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은 없다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이곳에서 우리가 총체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기뻐하시며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안식월 기간 동안에요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두 달 동안 그렇게 쉼을 가지면서 참 놓쳤던 책들도 읽었고 성경도 매일 몇십 장씩 읽고 기도하고 또 큐티를 계속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좋은 교회 만난 축복이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진짜 부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가 이제부터 어떤 설교를 또 새롭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쩌렁쩌렁한 눈빛으로 바라볼 텐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냐면 사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제 아내는 압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꿈속에서 악몽을 계속 꿨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부목사님 대신 설교하라고 하는데 부목사님도 자기도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10분 전에 올라가야 되는 그 막 초치기가 되는 그 순간인데도 막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성경을 어디를 할까 막 쫙 뒤지고 막 그런 정말 등줄기에 땀이 쭉 흘러내리는 그런 꿈꾸는 한 주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의 부담감이고 일종의 직업병이죠. 그런데 기도로 어떤 설교해야 합니까? 이걸 계속 그렇게 부담 갖고 있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사도행전을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사도행전을. 여러분 지금 와보면 이건 제가 그냥 어떠한 감정이나 순간적으로 그냥 기호가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믿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 중심성을 가지고 있던 이 초대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이 사도행전 공부하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대 옆에 불상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절에 다니나 보구나. 기사님, 불심이 굉장히 특별하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왜 그거 그럼 났냐고 물어봤더니 이분 말씀이 예수쟁이들이 하도 교회 나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놔두면은 말 안 하겠지. 여러분, 왜 유독
종교 많잖아요. 그러나 왜 유독 기독교인들이 전도하고 교회 가자 하고 이렇게 10월 27일 라이프라인 1027 하면서 대신자 운동하면서 극성의 극성을 부립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을 알고 예수 중심성의 인생을 살 때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했기에 그 예수님을 교회는 성도는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요 학생 때에 그 학교 선배 오빠에게 교회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 오빠로부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배 오빠가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말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죠 설립자인 고 김준곤 목사님을 자기 아버지가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김준곤 목사님 누구십니까? 3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이 CCC를 거쳐가며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각 교회로 퍼져서 한국교회 부흥을 견인했던 이게 대학생 선교회 아닙니까? 그 김준곤 목사님, 시골에서 올라왔던 그 김준곤 청년을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전도했고 그 결과 그 예수를 나중에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선배 오빠의 아버님이 그 일을 했는데 정작 자기 집안에 이 선배 오빠를 비롯해서 그 아들들은 전부 다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30년이 넘었으니까 믿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나 같은 것이 무슨 전도를 할 수 있나? 내 문제도 복잡하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내 무슨 뭐 내가 생활을 잘하나 뭘 잘하나 내가 어떻게 전도 나 할 주제가 못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내가 예수 중심성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우리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한 그 사람, 내가 부끄러워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예수 소개한 그 사람이 교회로 데리고 나온 그분이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 중심성을 놓치지 않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위에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합의 정신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연합의 정신. 이 초대교회가 예수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니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예수의 영이시거든요. 은혜를 막 물부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있는 성도가 없는 성도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불일듯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반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예배다.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다. 아래를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위를 향한, 하나님 향한 사랑 가지고 있으면 예배자가 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끓어오르면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사랑을 가졌기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니까 그들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린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교회 앞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유전이. 여러분 자이언트라고 하는 옛날 영화 뭐 락허드슨이나 엘리자베스 테일러, 뭐 제임스 딘 이 사람들이 나왔던 그 영화 보면 나중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떠나가면서 땅을 밟고 가는데 그 하이힐로 콕 찍어 밟았던 그 땅에서 쭉 원유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텍사스 지역이 그렇습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원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내린 결론, 우리 앞으로는 더 이상 세신자 받지 말자. 왜요? 배당금이 적어지거든요. 그 결과로 이 교회도 망했고 성도들도 다 비참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돈을 우상 삼으면 만몬이죠. 그 만몬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하나님마저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같이 자식 키우고 한 입을 덮고 살아가는 부부도 돈 쓰는 것,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32절 말씀이 그 단서를 우리에게 줍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정신이 실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된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이 여기며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연합의 정신, 이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우리도 크고 작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한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들이 다 지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고 우리도 다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첫 번째로 살펴본 부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전해진 말씀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얼마 전에 자기들이 버렸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살아나신 그분을 목격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교에 빠져서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삶이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물질의 욕구를 그들이 주체를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돈 번 돈인데, 이거 피 흘려서 번 돈인데 내가 이걸 누구에게 줄 수 있어? 안 되지! 움켜쥐었습니다. 자식들 내가 유산 남겨줘야 되는데, 내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어? 돈밖에 더 있어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돈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은 목숨을 나에게 주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땅의 것에 목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그들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연합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할 때에 우리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갔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갔고 나의 안전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으로 나를 삼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확신할 때 우리는 늘 베풀고 나누고 구제할 수 그리고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이기심과 억울함과 손해본다는 마음을 극복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이 백년 전쟁에서 100대 1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밀리지를 않았습니다. 수나라 당나라한테 100대 1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당태종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아 고구려에게 싸움 걸지 마라. 큰일 난다. 그 정도였습니다. 이런 고구려가 신라에게 그냥 허무하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 사이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장남이 목숨 구하고자 당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괘씸하죠, 동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구려를 멸망시킬 그러한 정보들 다 주면서 나당연합군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국가는 힘이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과 내분에 의해서 스스로 멸망한다. 여러분 교회는요 2000년 역사 지금 이르도록 계속해서 마귀가 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분열을 획책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서로 의견이 갈라질 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만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질적인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성별 다르죠, 학벌 다르죠, 배경 다르죠, 지방 다르죠, 자신의 성격과 성품 다르죠. 너무나 중구난방 이질적인 존재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집단이 여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통제? 이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통제가 되고 봉급이죠. 직위로 통제가 됩니다. 말 안 들으면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통제 불능의 집단입니다. 시스템 만들어 놓고 직분 만들어 놔도 교회는요 여러분 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왜 말 안 듣느냐고 말하면 아니 나 교회 떠난다 그럼 끝입니다. 너무너무 골치 아픈 그러한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바닥이 드러났을 때는 깨진 유리병이 잔뜩 있고 삐죽삐죽한 바위와 돌이 있고 썩은 나무 토막이 거기에 나뒹굴어도 강물이 차고 넘쳐 흐르면 수려한 강이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질적인 존재들 다 독특한 성격들 가득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강단에서 은혜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은혜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평안에 매는 주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질서가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질서가 세워진 교회. 부활신앙으로
큰 은혜가 넘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연합하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성도들이 보니까 핍절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줘야 하는데 방법이 뭐였는가?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물질 헌금을 놓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앞에 그 물질을 놓았고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이 흐르는 곳에 마귀의 역사와 시험도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돈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약한 성도가 눈에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선교사님을 계속 돕고 직접 그 성도님을 돕는 분들이 계세요. 의도와 선한 마음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도움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초점이 필요한데 도움 주는 분을 바라보며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질서요, 덕을 세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특별 목적 헌금입니다. 암흑의 성도님을 도와주세요. 암흑의 선교사님을 이것으로 지원해 주세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의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성도였습니다. 신앙 인격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의 본래 이름 외에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 이 바나바는 나중에 사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 바울이 된 그 사도 바울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정도의 탁월한 신앙 인격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가 결코 놓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질서였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잘 지키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는요, 성도 간의 금전거래,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기회를 만든다든지 다단계를 한다든지 이자놀이 한다든지 이거 안 해야 교회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예언 아닌 예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반드시 그거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엔 별뜻 없이 우리 선교 가자, 우리 성지순례 가자 그래가지고 기회를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그 돈 다 가지고 튀어버립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래서 돈 가지고 금전거래하고 다단계하고 이자놀이하고 복음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예배와 말씀과 교육과 선교와 신령한 성도의 교제와 복음 전파, 예수님 초점 맞춘 바로 그것이 교회여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서 넘어가면 교회의 덕이 무너져 내립니다. 교회 안에서요, 또 열심히 자기는 사역한다고 하지만 내 열심과 자기 의로 그렇게 땀 뻘뻘 흘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심지어는 교역자 말도 안 듣습니다. 그 열심히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화목과 덕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며 움직일 때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면서 각 지체인 성도가 자기의 봉사와 섬김 역할을 통하여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열심, 그 수고가 진정 교회의 아름다운 힘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중심성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활신앙은 연합의 정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사역과 섬김을 이어갈 때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그 안에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왕성교회도 초대교회의 전통을 잘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왕성교회구나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소속한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